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윤원섭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FOMC 내일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뭐 75BP가 거의 유력합니다만 현지 전망은 어떨까요?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2시, 한국 시간 22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요. 현재 전망은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즉 75BP 인상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3번 연속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게 되고요. 이때 미국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올라갑니다. 현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기관들과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금리 선물시장에서 모두 75BP 인상안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이후로는 지난주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여전히 높았고 앞으로도 물가가 크게 진정될 분위기가 아니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물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가격이 긍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를 위한 자이언트 스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준 발표에선 기준금리 인상폭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과 점도표도 같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올해 두 차례 남아있는 기준금리 인상폭과 내년 인상폭에 대한 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체적인 전망으로는 11월 FOMC에서는 50에서 75BP를 인상하고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 경우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서 4.5%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냉각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 20일 8월 미국의 건설 허가 건수가 나왔는데요. 151만 7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161만 건보다 거의 9만 건이나 적게 나온 수준인데요. 이는 더군다나 전달인 7월에 168만 5천 건보다는 거의 17만 건이나 작았습니다. 아울러 151만 7천 건이라는 수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즉, 건설 허가가 코로나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흔히 인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냉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8월 주택 착공 건수는 157만 5천 건이 나와서 전달 140만 4천 건보다는 증가했지만 그 전달인 6월과 같은 수준이고 4월 나왔던 180만 5천 건보다는 25만 건 정도 낮아서 주택시장 역시 불안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0년 고정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돌파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뉴욕에서 윤원섭 특파원이었습니다.